복전. 복전. 임석 상관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꿈한 영광을 위하여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해병대 이춘식 전후에 34대, 35대 이춘식에 찾아오신 일단 내빈 위원 저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 영림하신 내빈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올리겠습니다. 이사 이종세, 평택 회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사 이승규, 남차장 김유성, 공포 조명현 회장, 연구소 연합회 이동기 회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식 역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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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하겠습니다. 해명! 해병 예병 중장 이호연. 경기도 연합회장 김수일. 협사장 고창경. 참 아쉬움은 있지만 이제는 병원으로 돌아가 자기 회장님을 도와 뭐 또한 뜻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병장 부인께서는 앞으로 그 서방님이 하는 우리 봉사활동에 많은 시간을 그 할애해 주시겠습니까? 뒤에 들려요? 들려요! 아, 안 들린대요. 네!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크게 하세요.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회장으로 입명한 2019년 12월 9일 사단법인 경기도의 경제조정회 연합회장 김수호길. 이제 허락 좀 맡았지. 조금만 뒤로 보시나요? 아닙니다. 예. 대명대! 대명대! 하나, 해병대가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해병대는 역사와 전통을 중시 여깁니다. 선임을 존중하고 후임을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해병대는 삶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저 또한 삶에 부끄러움이 없는 해병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해병대는 가족을 사랑합니다. 더불어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이천시를 사랑하고 이천시 시민을 사랑합니다. 공사의 한자리에서 이를 위해 또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문기 회장은 앞으로 그 주인한테 허락도 맡았고 주인한테 허락 맡은 다 맡은 거죠. 그래서 오늘 앞으로 공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천전회가 활성화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믿고 오늘 여러분들은 큰 박수로 앞으로 우리 김문기 회장을 중심으로
이천시 해병대 전원회가 다시 한번 또 이천의 발전과 또 우리 주변의 단합 화합을 위해서 또 소선수분의 역할을 했을 거로 믿습니다. 해병대 전원 여러분은 이천 지역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23만 2천 시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